자, 일곱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공무원 의원 면직 기사가 주목이 되는 이유,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여러분들, 의원 면직이 뭔지 아십니까? 의원 면직이 뭐냐 하면, 공무원이 잘려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사표 의사를 밝히고, 그만두는 것을 의원 면직이라고 합니다. 보통 공무원 그만두는 게두 가지가 있어요. 당연 퇴직이 있고, 의원 면직이 있는데, 보통 공무원 잘려서 그만두는 건 당연 퇴직이고요. 자기가 하기 힘들어서, 하기 싫어서 그만두는 것은 의원 면직. 그러니까 의원 면직은 징계받아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싫어서, 안 맞아서 그만두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뉴스나 유튜브 같은 걸 보셔서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의원 면직 하신 분들이 많아요. 물론, 공무원이 다른 사기업보다는 일 그만둔 사람이 월등하게 적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의원 면직 하신 분들이 많아졌다고 얘기 들었죠. 의원 면직 어느 직군을 막론하고 뭐 재방송에도 의원 면직 하신 분이 들어와가지고 공무원 안 한다고 하신 분도 있고 의원 면직 할까 말까 저한테 와가지고 상담을 받은 분들 좀몇분 계세요. 근데 저는 의원 면직 하는 분들을 좀 말렸습니다. 대부분이면 하지 말아 달라고. 저는 의원 면직 갔던 분들이 좀 여러 명 왔었거든요. 그 기억났던 게 일반 행정, 경찰 공무원, 그리고 뭐 기수지 몇명 있었는데, 저는 그분들한테 대부분 어떤 말씀 드렸냐면, 나가면 위험하다. 잘 생각해봐라. 본인도 힘들어가지고 의원 면직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사회 냉정하다.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나간다고. 후회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 말을 무시하고 그만둔 사람도 있었어요. 제 말을 무시하고. 그분 어떻게 사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왜 공무원 의원 면직하는 걸 말리냐면요. 애초에 공무원분들 공무원 시험 준비한 게 뭐예요? 사기업은 취업이 안 되니까 준비한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도 예전에 뭐 경찰 공무원 준비했지만 어떤 공무원 시험이건 간에 공무원 시험을 치러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내가 취업 시장에서 좋은 직장 들어가기 힘들다는 거거든요. 좋은 직장 자기도 잘안 나오고 대학은 졸업했는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공무원 시험에 뭐 대기업 그만두고 온 사람도 있는데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적어도 제가 본 수험생들 중에서는 뭐 삼성 일하고 그만두고 왔다, LG 일하러 그만두고 왔다, SK 공장 다녔는데 공무원이 맞는 것 그만둔 것 같다. 이런 얘기는 나 들은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는. 찾아보면 있을 것 같긴 한데, 거의 없어. 요즘에는 진짜 아예 없을 거예요. 요즘에는 오히려 공무원 시험 합격하는 것보다 대기업 드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회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왜 공무원 의무직을 말리냐면, 일단 공무원 그만두고 나가서 뭐할 거냐는 거죠. 나가서. 왜냐하면 공무원 일한 건 이제 경력은요 사기업에서는 경력이 아니에요. 그리고 생각해봐요. 공무원 시험 뭐 붙기가 쉬웠습니까? 2, 3년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2, 3년 공부하는 동안 난 사회생활을 안한 거잖아요. 공백기가 얼마 있는 거. 그리고 공직생활 또몇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합치면 내가 사회하고 동떨어진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일반 취업 준비생들보다 불리했으면 불리했지 유리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시험 칠때 가산점 때문에 자격증 따놓은 게 있는데 그 자격증은 사실 사회생활 할때 별로 크게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가서 잘 풀리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이게. 그래서 보통 공무원 의원 면직하고 그만두면 타직열 시험 봅니다, 타직열. 예를 들어 내가 경찰 공무원 합격을 해서 일했는데 도무지 안 맞아서 그만두면 보통 소방 시험이나 교정공무원 시험 다시 보더라고요. 뭐 들어가서 뭐 적응한 사람도 있겠지만 아무튼 저는 의원 면직을 말린 입장이에요. 물론 공무원에게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것도 있어 있는데 나오면 뭐 해결된 까라는 거죠. 나오면 손가락 빨아야 되는데.
그리고 의화면제 사유 같은 걸 보면 뭐 공무원 조직이 너무 경직돼서 안 맞다. 그리고 공무원 월급이 작다. 근데 이건 사실 공무원 들어오기 전부터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공무원 들어오고 나서 공무원 월급 적다는 거 익히 알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뭐 공무원 금융에서 유튜브나 아니면 구글 같은 데 구글링해도 타주면 얼마 받는지는 다 알고 있어요. 공무원 바쁜 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 공직생 안 해본 사람들 다 압니다. 처음에 바쁜 거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래도 좀 괜찮은 급여를 받는 게 공무원이잖아. 그럼 존버를 해야겠죠. 그리고 공무원 조직이 굉장히 경직되어 있고 보수적이라는 얘기도 아는 거잖아. 근데 아는 건데 이제 막상 들어와서 이제 일해 보니까 좀 힘든 거죠, 이게. 여러 가지로. 그리고 일이 힘들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꼰대 같은 사람들 이제 비 맞춰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좀 일을 하는 게좀 적합하지 않죠. 보통 공직 사회에는 좀 굽신거리고 윗사람들 아부 좀 떨고 내내 거리면서 싹싹맞게 내가 웬만하면 저는 견딜 수 있다고 보거든요. 공무원이는. 근데 요즘에 그런 젊은 사람 잘 없습니다. 싹싹한 젊은 사람들이 없어. 뭐 불만 안 가지고 시킨 대로 하고.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내가 왜 이걸 해야 됩니까? 제 일도 아닌데. 이렇게 나오는 경우 많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 충돌이 분명히 발생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앞으로도 공무원 들어와가지고 그만두는 사람도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뭐, 그만두는 건 그만두는 건데, 최대한 고민을 해보고 더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힘들게 들어왔잖아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공무원 의원면직 원인에서 가장 큰 이유는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인해 연금이 대폭 감액된 원인이 있네요. 공무원 연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공무원 일하신 분들 중에 공무원 연금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개혁이 많이 돼서 예전 같지 않거든요. 뭐 받는 돈도 적어지고 그리고 내는 돈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다 있어요. 지금 이제 공무원 들어오신 분들은 충분히 불만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사기업보다 연금으로 이제 세금 거두는 거 많은데 막상 받는 건 그만큼 안 되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그냥 공무원 연금 요거 국민연금 바꿔주면 안 되겠냐고 그런 말까지 나옵니다. 국민연금처럼 좀 적게 내고 그렇게 좀 하고 싶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 이제 좀 포기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정년퇴직하고 공무원 연금 수령 나이 때까지 되면 그때 가서 공무원 연금이 살아남아 있을까? 만약에 내가 30살에 공무원 입직을 했어요. 그러면 60세까지 일한다 치고 65세에 받는다고 지금 35년 뒤인데 그럼 2058년까지 공무원 연금 제도가 남아 있을까? 지금도 좀 힘들다고 보는데 우리 때못 받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연금이 장점이긴 한데, 근데 사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사기업은 아예 뭐못 받는 분위기로 가잖아요, 지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최대 메리트는 뭡니까? 안 잘리는 거예요, 안 잘리는 거. 근데 저는 다시 또 공무원 그 붐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공무원 붐이. 왜냐하면 앞으로 경기가 어려워지면, 채용이 불안불안하단 말이에요. 채용도 불안불안하고,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직원들도 언제까지 다닐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은 적어도 이런 분위기에서 자유롭잖아요. 공무원은 뭐, 나라가 좋으나 안 좋으나, 한결같이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고만 안 치면. 그래서 당장 힘든 것보다 좀 길게 봤으면 좋겠어요. 좀더 길게. 왜냐하면 지금 사기업 다니는 분들도 40 넘어서 고민해야 되거든요. 버틸지 못 버틸지 고민해야 됩니다. 뭐 좋은 회사 다니다가 다니고 나서 이제 뭐 잘리고 그만두면
그분들도 이제 뭐할게 없어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 들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당장 힘든 것만 보지 마시고, 당장 월급 적은 것만 보지 마시고, 한 10년 뒤, 20년 뒤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갈까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내가 봤을 때는 한 4, 5년 뒤면 지금보다 이제 사람 뽑는 인원도 적을 테고, 그리고 기업들도 이제 긴축 재정 들어가서 지금 월급 많이 받는 사람들 내보낼 것 같거든요. 옥탑이 아시겠지만 LG 같은 데는 지금 내보내고 있어요. LG나 삼성 같은 데 보면 돈 많이 받는 사람들. LG는 이런 거 자주 하죠. 희망퇴직 같은 거. 옛날부터 좀돈 많이 받는다, 짜파 좀 높겠다 싶으면 많이 내보내요. 생산직도 내보냅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기업들이 순이익이 많이 안 생기면 돈 많이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또 눈에 가시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내보내려고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 가지냐면, 와, 그래도 공무원은 좋네. 나이 먹어서 그래도 호봉 인정받고 돈좀 받으니까 나이 먹어서 걱정이 없네. 아, 나도 공무원 준비할 걸. 이런 얘기 안 나올 것 같아요? 분명히 나옵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 고용보장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철밥통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 제가 봤던 사기업 중에서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직업군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의 입지가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어. 물론 지금은 사람들이 뭐 공무원 안 좋다, 공무원 이제 뭐 끝물이다, 누가 요즘에 공무원 조직에서 일하려고 하냐, 이런 말 하지만 다시 또 공무원으로 몰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물론 공무원 또 만족하는 사람 있고 불만족하는 사람이 있겠죠.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